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애매했던 그 11선의 이탈, 그거를 지금 완벽하게 좀 이뤄냈죠. 그리고 장중에 21선까지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한 10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여기 라인을 딱 세팅을 해놨는데, 몇백 원 차이로 오지 않고 그냥 찍고 이렇게 또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유연하게 대응을 했을 때에는, 여기 정도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나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라인에서 버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또는 11선과 21선은 두 개로 나눠갖고, 지금까지 계속 추세가 11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11선을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고, 21선까지 마저, 종가상으로 마감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또 전량다 매도하자, 남은 물량. 그리고 밀리는 이 언저리 구간에서 한번 또 잡아서 잡아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정도쯤에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음봉이라든지 요 음봉 애매하긴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11선을 뭐 보면은 깨긴 깼죠. 영역 채우기를 좀 지우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깼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셨던 분들, 여기서 정리하셨던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완벽하게 11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고 여기서 정리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장중에 21선까지 이탈하다 보니까 이 언저리에서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대응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금 분할로 다 잡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에서 일단은 좀 털고, 그리고 나서 밑에 구간에서 눌리는 걸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여나 아직 좀 정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종가상으로 일단은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좀 지켜보겠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대로 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안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물량도 정리해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은 좀 챙겨놓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좀 나갔죠. 예,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 그러니까 연기금, 뭐 투신, 보험, 사모 이런 쪽에서 파란색보다 좀 빨간색이 많아요. 많았는데 최근 한 이틀, 3일 그 사이에는 좀 파란색들이 좀 자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 상승을 끌어왔던 것들이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그 기관들이 나간다라는 것은 수익을 챙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익을 실현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같이 빠져야 되겠죠. 예, 기관이 여기까지 올려줬던 기관이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뭔 배짱으로 버팁니까? 그러니까 기관이랑 같이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이거 돋보기 먼저 눌러주시고요. 허브경제TV 입력하시고 채널 눌러주시고, 요거 우리 회사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버튼 눌러주면 끝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정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장을 오늘 대비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장 움직이는 거,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간다, 이런 매매는요 오래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매매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아침 8시 30분에 이 재료가 있고, 이 재료는 이 섹터이고, 이 섹터 안에 이런 주도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남들은 이게 왜 움직이지? 일단 따라가 붙고 볼까? 이게 왜 움직이지?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 시간을 회원님들은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세이브해갖고
남들보다 더 아래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체험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저희 일주일 정도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데, 오늘 신청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한번 놀러 오세요. 뭐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수익이 좀 나겠어? 수익 납니다. 저희 매주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갖고 같이 매매를 좀 해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거 보여드릴 거예요. 실력을 보여드릴 거고, 회원님은 이걸 보고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고, 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구나, 자신감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